이 법 기술자들은 이제 혐의를 막 수십 개 적시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걸려라. 로또 맞는 식의 이런 고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한 30건을 지금 혐의를 집어넣는데 두 건만 지금 총체한 거 아니에요. 네, 검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증거를 안 냈으면 이거 다 총체했겠죠. 한 10건 그렇죠? 정도? 네. 근데 다 내니까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니까 못하는 거죠.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이게 딱 경찰 의견이에요. 아, 경찰 의견. 네. 몸을 탐했다. 이것도 혐의가 없는 건가? 그럼 사실 경찰이 확인해 주는 거네. 몸을 탐한 것도. 그게 그렇죠. 혐의에 안 들어가 있으면. 네. 이 고발한 걸 나중에 우리가 학부에서 두 가지만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네. 경찰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거라 동네방네 막 떠들어 이제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치 든 게 네.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죠. 재판정에 가서 이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안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법정에서는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밝히 어려운 좀 너무 충격적인 사실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녹취록 공개하고 내일아 김건희 녹취록 2탄 예고가 나간 뒤로 이제 경찰에서 검찰은 연락도 안 오고 예, 경찰에서 경북경찰청 또 서초경찰서에서 그동안 한 1년 반 됐죠 우리가 고발당한 거 2021년 7월에요 2년 되거든요 2년이 넘었네요 그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뭐 송치를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2021년 7월 서초경찰서에 네. 정대택과 백은정을 상대로 성폭력특례법 등을 고발한 고발장이에요, 이제. 네. 우리가 이 방송을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네. 음란은 했다 이거요. 네. 난 이런 죄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나 이상, 네. 뭐 처음 알았어요. 네. 윤석열 일당이 2021년 7월 서초경찰서에 정대택과 백은정을 상대로 성폭력 특례법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아래와 같이 죄가 안 된다는 수사 결과다. 네. 서초경찰서 해가지고 5월 8일 날 보내왔어요. 이것은 불송치, 혐의 없음. 피의자는 정대택이에요. 정대택은 백은정 노덕봉과 함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년 6월 27일경 같은 해 7월 1일경 같은 해 7월 10일경 유튜브 채널 서울에서 통하여 피해자 김건희 김명신이에요 윤석열이 마누라 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관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 김건희 김명신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이 됐으나 거기 보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이게 딱 경찰 의견이에요. 아, 경찰 의견. 네. 혐의 없다. 혐의 없다. 아, 그러니까 남의 성적 만족을 주려고 한 일이 없다. 경찰이 이렇게 음란은 판단. 대화가 아니었고. 아, 또 그렇지. 우리는 음란. 피해자 김건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 우리는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몸을 탐했다. 이것도 혐의가 없는 건가? 그럼 사실 경찰이 확인해 주는 거네. 몸을 탐한 것도. 그게 그렇죠. 혐의에 안 들어가 있으면. 네. 이 고발한 걸 나중에 우리가 네. 학부에서 두 가지만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네. 경찰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거라 동네방네 막 떠들어 이제 명예훼손 안 되죠.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었으니까 네. 수사를 해서 기소권은 검찰에 있으니까 기소군을 올렸어요. 그렇다고 다 기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의견을 했다고. 공소 유지는 검찰만이 할 수 있어요. 검찰이 경찰만 듣고 법원에 기소를 붙였는데 나중에 명백한 진실이 드러나서 무죄가 나온다. 하면 이번에 박민식이처럼 곤욕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감점 먹고 진급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다 한 100여 가지 증거를 냈어요. 같이 종합해서 보겠죠. 보가지고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된다 하면 거기선 기소 유예를 한다든지 불기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처리하고 난 후에 기소로 하면은 공소장이 있고 불기소로 하면 불기소 유효서가 있고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다가 반격을 해야죠. 반격.
무고로 고소도 하고 뭐 인정받은 것은 가서 여기서 계속 그런 펴놓고 방송하고 대문짝만하게 예. 써갖고 핏게 예. 들고 예. 야 김건희는 예. 예. 그 만일 양재택에 애첩노를 했다는 게 예. 이번 기소가 안 됐다면은 예. 그 이제 경찰에서 인정해 준 거라 예.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면 서초경찰서 경찰 조사관이 야 이거는 보니까 예. 그 저 양재택에 첩노를 했더라 내가 그래서 송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써 있죠. 아, 이거 좋은 거네. 고발인은 이렇게 주다. 아, 그러니까 송치 네. 든게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게 제대로 판단이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재심 사유가 돼가지고 예, 예. 진역 2년 사는 거랑 벌금 1,000만 원 낸 거랑 1년 사는 거랑 전부 뒤집어지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나쁜 것만 네. 아니네. 그렇죠. 좋은 거네. 이 법 기술자들은 이제 혐의를 막 수십 개 적시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걸려라. 노또 맞는 식의 이런 고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한 30건을 지금 혐의를 집어넣는데 네. 그 경찰은 조사하기 힘들겠어요. 이걸 다 일일이 파악하는데 두 건만 지금 송치한 거 아니에요. 네, 검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정대태 회장님이 치밀하게 증거는 갖다 냈을 건데도 증거를 안 냈으면 이거 다 송치했겠죠. 한 10건 정도. 네. 근데 다 내니까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판장에 가서 사실은 재판장에 가서 이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안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법정에서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기 어려운 좀 너무 충격적인 사실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녹취록 공개하고 합시다. 그래? 지금 벌써 이 송치도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만 아니라면은 이거 송치 안 했죠.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 그렇죠. 근데 체면상 안 할 수가 없어서 30여 건 중에 두 건을 송치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걸 캐비넷에 넣는다는 건 그 김건희가 쫓아올 건데 같은데 새끼야 왜 캐비넷에 넣었어 그러고. 계속 변호사를 시켜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변호사도 그냥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전관 변호사. 여러분.